뉴욕 증시를 보면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간밤 흐름 좀 짚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별다른 이제 재료는 많지는 않은데 결국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일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예산안 삭감 여부와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실무진단에서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좀 빠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그 재무부의 이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그래서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상실되는 그 시점 자체를 6월 1일로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은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그 디폴트 그 가능성의 그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기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이미 이제 디폴트 발생이 사실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결국에 디폴트가 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 참가자들은 많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엑스데이트 가까워지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위험성 선호심리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뭐 초단기 국채금리의 왜곡 현상이라든가 달러화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금융시장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라도 뭐 예를 들어 수정헌법 14조를 통해서 혹은 뭐 백금주조를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백금주화를 주조해서 뭐 이런 등등의 뭐 대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좀 현실 가능성 좀 낮은 것 같고요. 궁극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통해서 부채 한도 그러니까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그리는 가장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부채 협상 타결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FOMC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최근 이제 매파적 성향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6월에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뭐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전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다. 그러니까 좀 긴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 어떤 무게가 실리는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6월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시장에서 20% 정도를 형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향후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 경로가 그러니까 통화 정책 경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시장이 좀 찾고자 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리스크의 어떤 균형이 좀 맞아가고 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의 얘기를 최근 했기 때문에 6월에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. 우리나라 이제 그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는데 현행 3.5%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소비자 물가가 연초 5%대에서 3%대 후반으로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이면에 경기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좀 당초 예상했던 경로보다는 좀 부진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가 아마 일부 하향 조정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금리 동결에 좀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